2024 프로야구가 개막했잖아요. 이번 영상은 SSG 랜더스필드 예습하기 영상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브이로그를 왕창 찍어왔는데 편집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이렇게 예습하기 컨텐츠로 가지고 왔습니다. 좌석별 시야 비교, 핫했던 먹거리들, 그리고 놀거리까지 소소한 팁과 함께 꽉꽉 채워봤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이번 영상은 작년 2023 시즌 기준 인점 참고해주시고 혹시 바뀐 부분들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업데이트 해둘게요. 예전에 올렸던 좌석별 시야 비교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주신 게 멤버십 가입 그리고 예매 팁이었는데요. 사실상 주말 홈경기 기준 유료 멤버십 없이 좋은 자리 예매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올 시즌 멤버십 안내표인데요. 올스타 이상 멤버십에서만 경기 7일 전에 예매가 가능해요. 제 경험상 주말 홈경기는 7일 전 11시 땡치고 들어가도 좋은 자리는 정말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테이블석이나 시야 좋은 응원 지정석 안고 싶다면 올스타 이상 멤버십은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성비 좋은 멤버십은 올스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년 올스타 멤버십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좌석 비교부터 가볼까요? 작년에 제가 총 5번 직관을 갔는데요. 그중 응원 지정석 3번, 스카이 탁자석 1번, 그리고 홈런 커플존 1번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응원의 진심인 스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응원 지정석부터 소개할게요. 여기 빨간색 좌석이 응원 지정석이고 SSG 랜더스 응원석은 1루 쪽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할 좌석은 N1블록 J열, 6블록 H열, 2블록 F열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4월 29일 토요일에 두산전을 갔었는데 이때 N1블록을 앉았어요. N1블록은 응원 지정석 중에서도 가장 외야 쪽에 해당하는데 제가 11시 좀 넘어서 예매하러 들어갔더니 그 좋은 중앙 쪽 좌석은 다 팔렸더라고요. 사실 여기가 완전 측면 뷰에 너무 앞쪽이긴 해서 단상에 좀 가려져요. 경기가 잘 보이는 좌석은 아니라서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데요. 만약에 내가 진짜 현장감 있는 응원일지 중요하다 하시면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3일 토요일 키움전에 갔었던 6블록 H열인데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응원 지정석이 6블록이랑 4블록이에요. 더 앞쪽인 5블록, 3블록도 좋지만 좀 낮은 시야이기 때문에 앞사람이나 응원 단상 아니면 구조물이나 그물 이런 데 좀 많이 가려져요. 그래서 저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시야에서 볼 수 있는 6블록을 아주 추천합니다. 6블록은 인기가 되게 많은 좌석이기 때문에 다른 뭐 테이블석이나 이런 데 먼저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아 응원 지정석에다 가야겠다 하고 찾으시면 이미 다 예매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시야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9월 2일 기아전에 갔던 2블록 F열인데요. 제 경험상 가장 예매하기 힘든 경기 단연 1등은 기아전이에요. 아니 인천에 기아 팬분들 왜 이렇게 많으신 거죠? 실제로 경기 가보면 진짜 기아 팬 반, 스팬 반 이렇게 거의 반반이거나 어쩔 땐 기아 팬이 더 많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경기인데 기아전이다 그러면 거의 매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날도 홈런 커플전 가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1루, 3루 모두 실패하고 결국에 응원 지정석으로 예매했습니다. 일단 경기 시야 먼저 보여드리면 이 정도이고요. 사실 시야는 응원 지정석이면 어느 정도는 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건 통로 쪽 좌석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응원 지정석 보면 이렇게 앞뒤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가려면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일어나야지 통로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로에서 되게 먼 좌석이다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더 앞쪽이나 좀 더 뒤쪽 이런 것보다는 통로 쪽 좌석을 가장 추천합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성비 좌석, 바로 스카이 탁자석입니다. 스카이 탁자석이 4층 맨 앞에 난간 쪽에 있는 탁자석이에요. 주말 기준으로 보면 1인 29,000원이거든요. 노브랜드 테이블석이랑 내야 패밀리 존이 43,000원이에요. 그리고 피코크 테이블석이 52,000원인데 이에 비하면 테이블석인데도 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에요. 근데 4층이면은 경기가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4층 맨 앞쪽 난간 쪽 시야가 진짜 좋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경기가 한눈에 다 들어오고 특히 중앙에 포수 쪽으로 갈수록 더 잘 보여요. 경기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테이블도 꽤 넓거든요. 제가 전에 노브랜드 테이블석에 앉았던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테이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피자 한 판을 못 올릴 정도로 되게 좁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좁으니까 앞뒤 간격도 진짜 좁아서 시야는 좋은데 전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브랜드 테이블석 갈 바에는 차라리 4층에 있는 스카이 타짜석을 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4층은 이렇게 일어서서 응원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응원하려고 하면 조금 민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4층에는 매점이나 식당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좀 2층까지 내려가서 구매해와야 되는 점은 좀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가성비 좌석인 만큼 경쟁률이 되게 굉장히 빡세니까 광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반해서 돌아온 홈런 커플존입니다. 사실 저는 응원에 진심인 사람이라서 외야는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외야에서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내야는 약간 각 잡고 경기에 집중하고 응원하는 느낌이라면 외야는 좀 피크닉 온 느낌으로 즐길 수 있어서 좀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날은 롯데팬인 언니랑 그리고 쓱팬인 언니 오빠들이랑 함께 4명이서 갔었는데 홈런 커플존은 2인 단위로만 구매할 수 있어서 2인 테이블 2개를 연속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홈런 커플존은 이렇게 2열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뒷줄에 앉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중간중간 흥을 못 참고 좀 일어서서 응원을 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뒷줄을 추천드릴게요. 홈런 커플존도 앞뒤 간격 꽤 넓긴 한데 만약에 앞줄에 앉으면 뒷줄에 앉으신 분들이 좀 신경 쓰여가지고 잘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응원에 진심인 분들은 두 번째 줄 추천드리고요. 6월에 갔었는데 외야가 진짜 더워요. 근데 이게 뒤에 그냥 벽이라서 우산 쓰거나 양산 쓰기도 눈치 안 보여서 괜찮았습니다. 1루 예매는 실패해서 3루 쪽 홈런 커플존으로 갔는데 이 좌석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최지훈 뷰 아닐까 싶어요. 외야수 분들의 호수비를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홈런 커플존도 테이블이 꽤 넓어서 이것저것 많이 시켜먹기도 좋아요. 저는 이날 가보고 반해서 그 다음에 도전했는데 실패해서 못 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홈런 커플존 가실 분들은 비교적 경쟁률이 떨어지는 3루 쪽도 늘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빠질 수 없는 랜더스 필드의 먹거리들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제가 준비한 건 작년 기준이라 올해는 뭐 리뉴얼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은 미리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에 가장 핫했던 먹거리라고 하면 단연 크림새우잖아요. 줄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위치는 2층 내야 게이트로 들어오자마자 있는 스테이션이라는 곳인데요. 평일 기준으로 20분 정도 대기를 했었고 주말에는 40분 정도 대기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기다리면서 보고 얼마나 맛있길래 줄이 이 정도야 했거든요. 아 근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새우도 정말 실하고요. 크림소스도 딱 새콤한 그런 크림소스였어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0년 넘게 문학구장 다닌 골수 팬으로서 지금까지 문학구장에서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줄이 너무 길어서 좀 장벽이 높은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두 번 정도만 갔고 나머지는 줄 서기 너무 싫어가지고 다른 거 먹었습니다. 그리고 랜더스 필드 갔다 하면 한 번씩은 꼭 먹어주는 게 저는 이 치즈 푸틴이에요. 이건 2층 스타벅스 매장 옆에 버거 트레일러라고 있는데 거기서 파는 감자튀김 메뉴예요. 일반적인 감자튀김 위에 샤워소스, 치즈소스가 올라간 음식인데요. 그냥 떠올리시는 그 맛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아는 맛이지만 맛있고 양도 딱 부담스럽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출출할 때 사먹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야구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치킨인데요. 야구장 가면 보통 먹기 편한 순살치킨 먹잖아요. 랜더스 필드도 수많은 치킨이랑 닭강정 브랜드들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은 순살치킨 사먹고 그렇게 만족했던 적은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드디어 딱 맛있는 순살치킨 사왔습니다. 외야 쪽에 아예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순살사다리라는 곳입니다. 찾아보니까 꽤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맨날 내야에서만 놀았어가지고 이걸 이제야 발견을 했어요.
양념도 되게 다양한 맛이 있었는데 저는 기본 양념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생맥주도 피처로 같이 파니까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치맥파이신가요? 피맥파이신가요? 사실 저는 피맥파여가지고 테이블석에 간다 하면 항상 피자를 시켜 먹어요. 랜더스필드에는 파파존스 피자가 있는데 문자로 주문하면 바로 자리까지 배달을 해주셔서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단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경기 시작 전에 미리 시키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랜더스필드를 두 배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소개해 볼게요. 사실 저도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지만 제가 경험했던 재밌었던 이벤트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랜더스필드에 갔다면 한 번쯤은 꼭 찍어봐야 되는 인생 네 컷. 사실 저는 갈 때마다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매번 실패했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번에는 꼭 찍겠어 하고 게이트 오픈 시간 전에 미리 줄 서 있다가 오픈 땡치고 다른 데 안 가고 바로 인생 네 컷으로 직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있더라고요. 인생 네 컷은 삼루 쪽에 있어요. 그래서 삼루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춘치킨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가면은 있습니다. 저는 올스타 멤버십이었었기 때문에 주말에 2시간 30분 전에 우선 입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바로 가니까 3등으로 찍을 수 있었어요. 인생 네 컷을 꼭 찍고 싶다 하시면 입장하자마자 다른데 안 가고 바로 직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념품샵 같은 경우에는 외야에도 있고 내야에도 있는데요. 외야보다는 내야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 판매하는 품목들도 조금 다르긴 한데 내야가 유니폼이나 뭐 이런 품목들 더 많으니까 만약에 내가 유니폼 구매하겠다 하면 내야를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냥 응원봉이나 뭐 자잘한 아기자기한 소품들 구매하시려면은 외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색다른 뷰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카페 공간을 소개할게요. 삼루 쪽 넘어와서 삼루 쪽 테이블석 정도 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지하에 카페가 있어요. 여기에 버블티도 팔고 핫도그 같은 순행류도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뭐 어떤 뭐 맛집이라기보다는 뷰 맛집입니다. 이렇게 포수 뒤쪽에 창문이 있어서 연습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찍 도착해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쪽에 와서 연습하는 모습 구경하시면 또 색다르게 야구장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더스필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 홈경기가 끝나면 항상 불꽃놀이가 진행됐는데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팡팡 터트려주는 불꽃이라서 진짜 예쁘거든요. 토요일 직관 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불꽃놀이까지 보고 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랜더스필드의 좌석, 먹거리, 그리고 놀거리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작년 시즌 기준이라서 올해랑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용으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즌도 열심히 응원하고 열심히 영상도 찍어와서 다음에는 꼭 야구장 브이로그로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